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좀, 요 유상증자는 몇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뭐 자본이 어떻게 된다는 등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근데 쉬운 거, 오늘 배운 내용만 갖고도 여러분들 유상증자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쉽고, 오늘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유상증자는 뭐냐면, 증자니까 요거 자본금을 늘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새 주식을 발행해요. 새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데, 유상증자라고 했으니 요 주식을 새로운 주주가 될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그냥 준다는 거야? 아니면 돈 받고 준다는 거야? 돈 받고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 회사에는 뭐가 들어와요? 주주로부터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돈이. 그러면 유상증자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회사가 돈이 없거나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 하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유상증자가 주식시장에 이 회사한테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은 악재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대부분이 악재로 작용해요. 왜냐면 유상증자 한다는 거는 돈이 좀 모자르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모자르다는 얘기니까. 근데 호재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보통은 유상증자가 되면 악재가 돼요. 주가가 떨어져.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의 목적은 돈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두개 똑같은 말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따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라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공모, 주주 배정, 3자 배정. 요 방식이 있는데 요것도 이따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좀 볼게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려는 목적이 돈이 없어서 하는 건 뭐고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돈이 없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가 운영을 좀 잘못하거나 아니면 큰 적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부채가 많아. 그래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 갚을 돈도 없는 거야. 그런 경우에 채무 상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뭐 각종 인건비라던가 그 회사에 나가는 비용들을 대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 그래가지고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경우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상증자 하는 회사에서 이런 내용을 숨기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이거를 어디에다 밝히고 싶겠어요? 당연히 숨기고 싶겠죠. 근데 숨기면 안 돼요. 이 유상증자 할 때는 그 목적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더이 주식을 살지 말지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이 회사가 돈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좀 더, 이거 봐봐요. 설비를 증설하거나 투자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으로, 그 회사의 영역을 좀 넓히는 거, 또는 타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인수하는 거. 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그렇죠. 규모를 좀더 늘리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돈이 필요한 경우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경우에 유상증자 하면 완전히 악재로 작용하겠죠. 그죠? 요 경우에는 그래도 호재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크게 요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했죠. 새로운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1,000주를 발행했는데, 주주 배정 방식은 뭐냐면 기존의 주주들 있죠. 기존의 주주들한테 먼저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이 만약에 이새 주식을 먼저
기존 주주들이 사고 남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한테 팔아요. 그리고 일반 공모는 뭐냐면 주주 배정 없이 그냥 불특정 다수, 그냥 일반인들한테 요 새 주식을 파는 게 일반 공모입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 요 3자 배정 방식은 주주나 뭐 일반인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 뭐 어떤 큰 투자 회사 있죠. 투자 회사, 뭐 어떤 은행,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대상으로 주식을 파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만, 이 기업한테만.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어느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까 그 목적으로도 호재냐 악재냐를 나눌 수 있는데 요 방식으로도 그래도 시장에서 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하는 요 방식이죠. 요 방식으로 나오면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네 둘은 악재로 작용하고 이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회사의 특정인, 특정 기업,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구예요? 정말 기업, 워렌 버핏, 뭐 그런 애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뭐야? 워렌 버핏이 저 회사 주식을 산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죠? 어떤 이 투자자들이 다 연구를 하고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자 배정 방식은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도 요게 그 시장에서는 반응을 다르게 하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요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방금 전에 그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는 봐봐요. 유상증자가 일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거는 주식 수가 많아지죠. 주식 수가 많아지면 주식 하나가 사실 우리가 그 금융용어, 주식용어 제 첫 번째 시간에 주식회사가 뭐예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가 주식 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주식회사 아닙니까? 근데 주식 수가 많아지면 가령 예전에 50주였는데 100주가 됐어요. 증자를 해서 100주가 됐으면 예전에는 나의 이 그 주식에 대한 나의 의결권, 나의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 이 주식을 한 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한테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의결권이 50분의 1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100주가 되면 5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 지분이 희석돼 버려요. 지분이. 의결권이 그냥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유상증자. 주식 수가 많아지면. 또 하나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주식 수가 많아지면 주당 수익률. 뭐 주당 수익률이라고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뭐 주식 수를 늘린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의 수익이 많아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수익이 예전 그대로인데 예전에는 50명에서 가령 뭐 10억을 배당을 받을 때 50명이 10억을 배당받았는데 이제 이 10억 가지고 100주로 변하면 100주가 이걸 서로 나눠서 배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악재고 실질적으로 돈이 그 회사가에 모자르다는 시그널, 신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재라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나 어떻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산이 있고 자산은 뭐예요? 부채하고 자본으로 이루어지죠? 자본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의 하나의 계정인 자본금이 증가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동안에 부채가 좀 많았었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재무구조가 만약에 개선이 되면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아지면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
아시다시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했는데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저명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또 우리 귀 얇은 개미들이 또 덩달아서 같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같이 투자가 아니라 밸류 같이 투자가 아니라 같이 그냥 간다고 덩달아서 그래가지고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목적이 사업 영역을 이제 확장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돈은 충분한데 좀 더 유망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유상증자의 목적 그리고 유상증자의 방식 간단하게 그냥 봤어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왜 유상증자가 악재면서 호재로 작용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